아우 추워. 안녕하십니까.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윤대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 경기도 화성에 왔습니다. 아, 오늘 제가 찾아뵐 분은요, 못 만드는 것 빼고 다 만들 수 있다는 능력자분을 제가 한번 만나뵈러 왔습니다. 자 그럼 가시죠. 와, 능력자분이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40만 명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런지 작업장이 훨씬 커요. 한번 들어가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노크를 좀 살짝 하고 들어가 볼게요. 계세요. 문 잠겼나? 아, 들어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말이 안 되는데? 아니,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아니,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? 와, 할 말이 없네요. 할 말이 없어. 네, 어렵사리 모셨습니다. 구독자 40만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능력자분을 제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유, 반갑습니다. 정말 건장하세요. 아주 남자다운, 이렇게와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채널 소개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디 보고 해야 되죠? 어디 카메라 보나요? 네. 뭐 모두 다 만들어서 쓰는 맥가이버 유튜버 마초맨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마초! 아,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나무 다루듯이 이렇게 철을 좀 잘 다루셔가지고 철로 이렇게 뭘 만들지는 못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직접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좀 수강하려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.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뭐 손재주가 좋아진 청년 정도지 뭐. 아, 또 겸손까지. 혹시 만드시면서 미러키 제품 중에 좀 이렇게 기억이 될 만한 제품이라든지 좀 자주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있나요? 일단 뭐 저는 그 미러키 마그드릴이라고. 마그네틱. 네, 네. 그거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했어요. 저기. 아무래도 이제 구멍을 뚫으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겠네요. 뭐 보통 저는 철판을 뭐 이렇게 두꺼운 철판도 가끔씩 구멍을 뚫거든요. 얘도 이제 구멍 뚫어서 달아놓은 건데. 아, 직접 만드신 건가요? 이것도 만든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구멍 뚫을 때 너무 쉽게 뚫리니까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합니다. 이건 진짜 산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. 네, 그럼 마초맨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실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밀대리님이 주무실 때 좀 편하게 핸드폰 이용하시고 머리맡에 딱 둘 수 있는 그런 협탁 무드 등까지 달려 있는. 무드까지. 제 와이프가 좋아하겠네. 네,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관을 가져온 거를 좀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. 일단 조립부터 하고 필요한 배관을 딱 잘라가지고 나사산을 내야 돼요. 일단 조립부터 해볼게요. 그럼 요거 네 개를 여기다가 구멍에다 다 연결하세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뭔가 다리 같아지고 있죠. 네. 여기에 이제 신발을 신겨줘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게 이제 다리 완성이에요. 파이프를 진짜 잘라가지고 필요한 만큼 높이를 올려줘야 되거든요. 550 하면 될 것 같아요. 550이요? 네, 550. 숫자 높네. 550으로 그러면은 잘라야 되는데 그 전에 얘 높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180이니까 아까 550이었죠? 네. 550 빼기 180은 몇이죠? 얼마죠? 제가 산수에 좀 약하거든요. 전 수학에 좀 약해요. 550 빼기 180. 그러면 370. 370으로 파이프를 잘라서 나사산을 내야 됩니다. 저는 이제 보통 이거 금속 절단기 사용하거든요. 아, 파이프 자르실 때? 네, 파이프 자를 때 뭐 급하게 자를 때는 이걸 좀 간단하게. 근데 원래 이렇게 협소한 공간이라든지 좀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소리가 많이 나는 제품보다는 저는 이 밴드솔을 좀 추천드립니다. 이게 불꽃도 안 튀고 소리도 적게 나요. 이야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나사산을 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이바리가 안 나요. 진짜요? 네네. 그래서 제가 이런 거라도 뭐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여기서 할 게 없으니까. 아, 약간 탐나는데요 이거? 두 개만 잘라주세요. 저 한번 해도 될까요? 네네네. 와, 근데 밴드수가 이렇게 조그만 것도 나오네요? 아무래도 미러키는 충전이 메인이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자르실 때 이렇게 끝에 맞추시고 자르시면 돼요. 오. 우와. 와, 할 말이 없네. 할 말이 없어. 소음이 덜하죠? 와, 진짜 시끄러운 감이 있거든요. 역시 실내에서는 귀가 좀 아픈데 이게 좋네요. 금속 절단기로 한번 잘라보시겠어요? 차이가, 금속이요? 네, 차이가 어떤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와. 네, 그럼 이제 나사산 가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저는
여기다가 이게 파이프 머신이라 그래가지고 네. 나사산 무게가 만드는... 얼마 정도 되나요? 이거요? 그럼 적어도 한 40kg, 30kg 되지 않을까요? 아버지랑 옛날에 시설 다닐 때 이걸 들고 3층까지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랬었어요. 손으로 들고 네. 다니시고. 아, 이 아버지랑 둘이서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진짜. 그러면 네.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. 엄청 무겁죠 이거는. 그렇죠. 40kg 정도 된다면서요. 미러키에서 저것다리 이제 출시한 파이프 스레더라는 게 있어요. 이걸로도 나사산을 낼 수가 있어요. 이게 된다고요?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.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?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유선이잖아요. 네. 하물며 이건 충전입니다. 충전으로 나사산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저 진짜 보기 전까지는 믿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깎는다고요? 말이 안 되는데? 진짜요? 이게 진짜 된다고요? 나 믿을 수가 없는데?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인생을 헛산 것 같은 느낌 진짜로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돌아가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바이스가 필요해요. 아~ 이런 바이스를 그걸 끼고 네, 그렇죠. 얘를 딱 넣어서 돌리면 설마 나 믿을 수가 없는데? 진짜요? 계속 가요? 네. 우와 오, 진짜 나네? 우와 아,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네네 됐어요. 그럼 빼실 때는 역방향으로 해서 다시 풀어주시면 돼요. 깔끔하게 나사산이 네, 났습니다. 와 진짜 기술의 발전이 놀랍습니다. 진짜로 써보시니까 어떠세요? 큰 거랑 작은 거랑 아 진짜 약간 네. 인생을 헛산 것 같은 느낌 진짜로 야 저거를 3층까지 들고 올라갔던 게 아 진짜 이제는 여기 카드 받으세요. 카드 받으세요. 결제하게 아 탐납니다 이거 네. 와 죽이네요 진짜. 이제 이렇게 나사선을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냈는데 이제 여기 결착을 하면 되는 거죠. 잘 들어가요? 네, 잘 들어갑니다. 야, 진짜 이게 잘 되네요. 그렇죠. 말이 안 되는데? 상판 받침대라고 보시면 돼요. 살살 돌려주세요. 여기 올라갈 상판을 한번 잘라가지고 만들어보죠. 상판이 될 거니까 대리님이 필요하신 사이즈대로 여기다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상판을 원하시는 모양을 한번 창의적으로 그려보세요. 창의적으로요? 네, 아, 창의적으로 굳이 창의적일 필요는 없는데 예쁘게 잘 그리면 그 선 따라서 직소로 따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요? 그럼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은데요? 오케이 네, 됐습니다.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으로 켜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손을 떼고 곡선 작업할 때 아 와우 와우 약간 이런 스타일로. 아 이제 이렇게. 그렇죠. 네. 아니, 근데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죠. 네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. 그러니까 훨씬 이게 나쁜 거야. 인정. 네, 드릴은 저희가 이번 올해 출시한 젠 4로 피스를 같이 쪼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미세 조절이 되거든요. 미세 조절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. 미세하게. 아 네. 그럼 이런 것도 사실 합판이 좀 약해서. 그렇죠. 딱 박을 때 미세하게. 섬세하게 딱 조절하면. 네, 섬세하게. 네, 18V는 당기게 돼버리면 나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. 안 가져버리네. 오늘 집에 가면 저 밥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. 뭐 근데 진짜 네. 우리 세 개 들어오니까 엄청 밝네요. 제 거는 하나 들어오는데. 바꾸세요. 바꾸실까요? 여기 카드 받으세요. 아, 느낌 확실히 있네요 이게 진짜. 좋다. 오케이. 아 내 거 진짜 와. 너무 예쁜데? 그러면은 네. 여기다 이제 위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파이프 나사산 내서 네.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전구 소켓이 아~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 겁니다. 그 대신에 전기 작업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.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 한번 벗겨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반동시켜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우와. 피스로 고정하면 됩니다. 멋있다. 이렇게 해서 이걸로 그냥 네.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. 아 근데 이쁘지 않아요? 자랑해야지. 내가 만들었다고. 전구 껴볼까요? 네. 이게 또 에디슨 전구라 이쁩니다. 와 진짜 이쁘다. 들어갔어요. 우와. 코드 꽂으면 이제 전기 들어올 겁니다.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? 근데 잘 들어올 거예요? 아마도. 꽂아볼까요? 네. 아, 떨리는데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불 끄고 켤까요? 불 한번 끌까요? 켜볼게요. 우와. 우와 예쁘다. 예쁘죠?
이 무드 등과 이 협탁 정말 너무 작품 같지 않나요?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 것 중에 가장 잘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거의 다 마초맨님께서 만드셨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마초맨님 혹시 그 철공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뭐 꿀팁이라든지 그런 거 좀 알려주실 내용 있으신가요? 저희 구독자분들한테. 글쎄 근데 사실 철공은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만드는 길에서 다치는 일 없이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. 제가 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를 설명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좀 부끄러운 수준이라 그렇게 안전에 좀 신경을 잘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방심하다가는 이제 안전에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미러키 안전 3종 세트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. 마초맨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 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앞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시라고 소소하게 준비를 그렇죠. 해봤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잘 쓰겠습니다. 마초맨님과 유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마초맨님과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항상 끝날 때 네. 멘트가 있는 건 아시죠? 네,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. 아, 좀 부끄러운데 저도 이거 안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러면 지금 해보시면 되겠네요. 아, 부끄러워.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게 3종 세트만. 3종 세트요? 네. 구독과 좋아요와 뿌링뿌링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네, 여기까지 미러키를 기록거리며 하는 남자 밀대리 마초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